2017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마련한 참 좋은 교회상의 광주 월광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김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교회 지역사회 섬김을 독려하며 건강한 교회 운동을 전개해온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올해 참 좋은 교회상에 광주 월광교회를 선정했습니다. 기윤실은 광주 월광교회가 여성센터와 월광기독교중고등학교, 패밀리 빌리지 등을 통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오며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또 월광교회가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섬김 사역에 모델링으로 자리매김한 것 또한 선정 기준에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행한 일들로 얻은 열매들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균형 잡힌 교회가 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단 1%도 못 미칠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기윤씨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얼떨떨하면서도 또 한국 교회를 볼 때 미안하고 부끄러우면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 목사는 앞으로 복음의 본질에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양육과 섬김을 통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상 부분에는 백양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부분에는 선산중앙교회와 삼일중앙교회, 화천동산교회, 초동교회가,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상 부분에는 세계로 교회가, 해외선교 부분에는 발리 한인교회와 가스그레이스 처치가, 특별상 부분에는 우리들 교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